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예요. 제가 이때까지는 영상 촬영이나 편집 그리고 뭐 방송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집에서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카메라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속 영상 편집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 말고도 영상 편집을 하시는 편집자분들이 계신데 제가 컷 편집을 한 다음에 영상 편집자분들한테 파일을 넘겨줘서 이제 후속 작업을 해요. 근데 영상 한번 찍을 때 진짜 못해도 한 100기가 많으면 막 4,500기가 이렇게까지 촬영을 해서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인터넷으로 이렇게 전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막 파일 올리는데 막 진짜 반나절 걸리고 받는데도 막 반나절 걸리고 이래가지고 작업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편집자님하고 제가 아마 같이 작업을 할 예정인데 편집자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원래 쓰시던 컴퓨터를 사무실로 옮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부품들 몇 개는 더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인데 제가 쓸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무실에서 쓸 제 컴퓨터 조립을 해볼 겁니다. 항상 하던 대로 부품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보여드릴 거는 메인보드예요. 제 유튜브 채널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갈라이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근데 그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몇 가지 있었지만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걸로 거의 대부분 해결은 됐는데 딱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바로 킬러랜입니다. 근데 저는 이 갈라이크에 킬러랜을 사용을 할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요 외장 랜카드를 달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요건 인텔의 X520DA2라는 제품인데 아니 인터넷 1기가면 충분했지 뭔 10기가짜리 랜카드를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사무실에다가 NAS에 영상 파일들을 전부 다 넣어두고 편집자님이랑 저랑 그 NAS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1기가로 구성을 하면 초당 한 100메가 110 이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편집을 실시간으로 하는데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배 속도를 가지고 있는 이 10기가 랜카드를 사용해서 빠르게 실시간으로도 무리 없이 그렇게 작업을 하려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에 대한 상세한 영상은 지금 사무실 영상들을 계속 올리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들으시면 될 거고 일단 이런 랜카드를 사용을 할 거라는 거. 메인보드를 갈라를 쓰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제일 최고의 CPU가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9900KS죠. 저번 시간에 제가 뚜따를 했던 제품인데 그 뚜따 안 한 9900K를 제 메인 PC에 넣어놨고요. 왜냐면 그게 더 수율이 좋아요. 그리고 요 이제 뚜따 했던 KS를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에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편집을 할 때 또 중요한 부품이 바로 요 그래픽카드입니다. 마음 같아서야 RTX 2080Ti를 맞추고 싶지만 뭐다? 집에 남는 게 있다. 근데 그건 다른 컨텐츠에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제품이에요. 아마 나중에 그거 2080Ti로 바꿀 것 같긴 한데 그건 나중에 가서고 일단 임시로 RTX 2070 슈퍼를 장착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램은 편집할 때 가장 스윗스팟이라고 생각하는 용량이 32기가라고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그냥 삼성 시금치 램으로 맞추고 싶었어요. 근데 뭐다? 우리 집에 남는다 램이 이게 남아서 요거로 맞출 겁니다. 요거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로얄 3200의 CL14짜리 램이고요. 요거는 지스킬 트라이던트 G 노알즈비 제품인데 3600의 CL15짜리입니다. 수율로 따지면 이쪽 두 개가 약간 더 좋고 이게 약간 더 안 좋은 건데 어차피 제가 그냥 적당히 한 3600의 CL16? 그 정도로 맞춰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바로 SSD입니다. 이 제품 제가 영상에서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제품일 거예요. HP의 EX950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컴퓨터 견적 영상 같은 거를 올려드릴 때마다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HP EX920 가성비 정말 좋다. 뭐 삼성의 PM981처럼 AS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열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SSD에서 체감이 가장 크게 되는 영역인 4K 랜덤 읽기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가격이 싼데도 그래서 제가 가성비 견적 맞출 때는 그 제품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합니다. 근데 이 EX920은 그거의 상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당연히 EX920보다는 스펙면으로는 더 좋아진 제품이고요. 크게 더 설명해 드릴 건 없는데 요거는 제가 구매를 한 제품이 아니에요. HP 제품을 유통하는 트로이 CNC라는 곳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들어갈 저장장치들 여러 개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만 사용할 겁니다.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이제 사용하는 게 몇 개 더 나올 텐데 감사합니다.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걸 말을 안 했네요. 일반적인 SATA 제품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가성비를 생각하면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0기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초당 뭐 병목이 없다면 최대 1.1기가 그 정도까지 속도가 나와요. 근데 SATA는 최고 속도가 1기 쓰기가 보통 한 500MB per second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터넷 속도의 반토막 수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효율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M.2 NVMe 폼팩터를 가진 제품을 사용을 하면 보통 한 1기 쓰기가 2000MB per second는 넘기 때문에 그 뭐 10기가 네트워크의 대역폭을 다 끌어쓸 수 있어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용량 2테라인 거는 1테라 캐싱, 1테라 D드라이브로 다른 자료 이런 식으로 나눠서 딱 1테라 1테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들 아니에요. 근데 컴퓨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제품들이죠. 첫 번째 제품은 쿨러고요. NHU12A입니다. NHD15 아실 겁니다. 흔히 농협. 그 NH가 이제 농협인데 보통 NHD15를 농협이라고 보통 지칭을 해서 얘기를 해요. 농협 쿨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공랭 최강 쿨러죠. 근데 그 공랭 최강 쿨러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이즈는 엄청나게 줄인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이거 가격도 그만큼 비쌉니다. 한 NHD15보다 만원? 2만원인가 더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 집에 있던 제품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성능 좋고 집에 있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파워입니다. 요건 저번에 투컴을 케이스와 파워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치는 영상이 있었죠? 거기서 나왔던 파워예요. 제 게임 컴퓨터 그리고 방송 컴퓨터에 달려있던 파워인데 이제 두 개가 남기 때문에 그 파워를 이번 조립에 사용을 할 겁니다. 말해 뭐합니까? 시소닉 끝판왕 시소닉 프라임 1000W 티타늄 제품입니다. 뭐 이 파워에 대해서는 짜잘짜잘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소비자용 파워에서는 뭐다? 끝판왕이다. 아시겠죠? 마지막 제품은 케이스입니다. 무슨 케이스냐면 한텍스에서 얼마 전에 나온 P400A라는 제품이에요. 요거 제가 산 거 아닙니다. 요것도 판텍스를 유통하는 대양 케이스에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요 케이스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정면이 이렇게 통메쉬로 돼 있어요. 판텍스가 전면 통메쉬는 보통 잘 안 하거든요. 해외 케이스 쿨링 벤치마크들에서 탑! 왔다를 먹었어요. 메쉬바이시도 전면 통메쉬에다가 쿨링이 꽤나 좋은 제품이에요. 지금 제가 편집자님 컴퓨터에 사용하는 케이스. 근데 그거를 따라잡았습니다. 거기다가 뭐 확장성도 뭐 나름 좋고 뭐 등등등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컴퓨터 까서 알려드릴 거고요. 본 소개는 여기까지 끝이고요. 이 컴퓨터 조립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메인보드 이거 꼽이고 램을 꼽읍시다. 13에 이걸 꼽고 24에다가 저거 노날지비를 꽂을게요. 램은 꽂았고 SSD 이거 EX920하고 똑같이 나사가 동봉이 돼 있네요. 근데 여기 나사가 이미 있어가지고 그냥 나사는 넣어둘게요. 닫아주시고요. 이제 케이스에 장착을 하면 됩니다. 아따가! 아따가! 아니 장갑을 꼈는데 왜 정전기가. 일단 전면 메쉬는 나쁘지 않네요. 근데 약간 구부러지네요. 상단에는 먼지 필터 자석식으로 돼 있는 거고요. 뭐야 이거 좀 특이하게 돼 있네. 고무 생긴 게 원래 항상 보던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네요.
아무튼 이거는 판텍스에서 그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판텍스 제품들이 진짜 기본 작업은 막 20만원 다 이렇게 하고 펜 없는 제품들이 막 10만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케이스는 지금 전면에 LED 들어간 3펜 구성돼 있고 케이스 느낌은 일반적인 그 판텍스의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케이스 안에 판때기 두께가 두꺼워 단단해요. 이 저가형 케이스들은 이 말랑말랑해서 막 이제 손으로 하면 막 구부러지고 그러거든요. 좀 구성이 좀 특이한 게 USB 포트가 여기 있어요. 보통 이제 전면 아니면 이런 쪽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USB 3.0 두 개고 마이크, 헤드폰, 그리고 전원 버튼, 리셋 버튼은 여기 안쪽에 있어요. 여기 안쪽에 하나, 둘, 셋. 이게 리셋인 것 같고 이게 M이라고 적혀있고 이게 펜도라가 모양 적혀있는 거 보니까 풍속 아니면 LED? 그거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뭐 써봐야 알 것 같고요. 뒷판을 까볼게요. 오, 뒷판도 뒷판 딱딱하다. 그리고 나사통은 당연히 여기 들어있고요. 오, 그리고 하드케이지 장착 방식은 나사 방식 아닙니다. 판텍스에서 자주 쓰는 똑딱이 방식이에요. 편하죠? 아, 나사는 그래도 한 20만원대 판텍스 케이스 약간 전유물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나눠놨어요. 섞여있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럴 수 있죠. 선정링 공간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뒷판 손가락 한마디 약간 넘게 들어가요. 뭐 이 정도면 선정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판텍스 특유의 벨크로 3개 있고 나머지 부분은 뭐 그렇게 특별한 부분은 없어요. 하단 파워 가리막 쪽은 그냥 전체 막혀있고 요거는 당연히 요 방식 판텍스 고가 라인에서도 쓰는 방식이죠. 괜찮네요. 요 고무 품질도 좋아요. 안 좋은 저가 케이스들 이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쑤시면 이거 고무가 쑥쑥 빠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정도로는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럼 조립할 땐 그냥 빠질 일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와우, 하단 메쉬는 이런 자석식이 아니라 탈착식 플라스틱으로 괜찮네. 아, 이거 내가 특이사항 하나 봤던 게 전면에는 먼지 필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없어. 보시면 그릴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릴이 뭐라고 했죠? 그냥 메쉬 파이시 정도 한 두께는 되는 것 같은데 일자로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만들어서 그런가 구부러지는 건 좀 거슬리긴 하는데 진짜 이 정도 크기에도 안 구부러지려면 막 진짜 그 알루미늄 통으로 깎은 것처럼 그 정도 막 두께를 엄청 두껍게 하지 않은 이상은 안 될 것 같긴 해요. 선정리 공간은 메인보드를 집어 넣어봐야 좀 가게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꺾여 있어요. 확실히 이러면 메인보드 여기까지만 딱 장착되고 위로 선 들어오는 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한번 조립을 해봅시다. 해봐야 알 것 같으니까. 일단 스탠드 오퍼는 딱 ATX 사이즈에 맞게 장착이 돼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ATX도 어차피 ATX랑 나사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됩니다. 아이오 쉴드 붙어 있는 거라서 따로 장착 안 해도 돼요. 스칼라이크는 조립을 했고요. 이제 할 거는 공랭 쿨러. 네, 공랭 쿨러부터 장착을 합시다. 눈쟁이의 ASMR. 죄송합니다. 써멀그리스 짜주시고요. 이제 바로 장착을 하겠습니다. 써멀그리스 센터에 쭉. 네, 공랭 쿨러까지 장착을 완료했고요. 이제 그래픽카드 그리고 랜카드를 넣어야 돼요. 오, 이거 괜찮네요. 요거는 안쪽으로 나사를 장착하는 게 아니고 바깥쪽으로 나사 장착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여기가 이제 안 꺾여 있어도 지금 이렇게 드라이버가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아주 좋아요. 이거 달았고 랜카드 이제 마지막으로 달아야 될 거는 파워겠죠. 이것도 씁시다. 저번에 재원님 컴퓨터에 하얀색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이거 써봅시다. 회색. 앗! 아! 이 케이스 문제점이 하나 있네. 그 설명에도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ATX 메인보드를 장착을 하려면 이 하드 옆에 뭐 떼내야 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뭔 소린가 싶었는데 이거였네. 그 파워 케이블이 안 들어가요. 이 ATX 메인보드는 그냥은 잠깐만요. 글카 케이블 밑으로 아니야 밑으로 아니야. 이것도 여기로 집어넣는 게 낫겠어. 네, 일단 기본적인 조립은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뒷판 선정리랑 전면 좀 정리하고 나서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이제 완료했습니다.
전면은 뭐 아까랑 크게 다를 건 없을 거예요. 네, 펜 몇 개 장착하고 선 살짝 정리한 게 끝이고요. 이게 약간 하자인 것 같아요. 요거를 조금 깔끔하게 하려면 옆에 딱 일자로 구멍을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이쁜데, 아니면 밑에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뽑으면 이쁜데, EATX 사이즈 쓰면 여기밖에 구멍을 못 쓴다는 거가 조금 많이 아쉽네요. 그리고 이 케이스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컴퓨터 사용할 때 전면 당연히 흡기 들어오면 배기 팬이 하나는 있어야 케이스 내부 쿨링이 원활한데, 후면 팬이 안 달려 있어가지고 후면 팬은 비콰이엇 팬이 하나 남아가지고 장착을 했습니다. 뭐 그거 빼고는 딱히 큰 문제는 없었고요. 후면은 제가 쓸 거기 때문에 선 정리 뭐 딱히 안 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를 그냥 최소화하고 이런 데도 그냥 안 묶었습니다. 애초에 여기 묶을 데도 없더라고요. 보통 이런 데 케이블 그 묶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케이블 묶는 데가 없고, 여기 구석대기에 엄청 얇은 후면팬 하나 케이블 끌 정도? 그거 넣을 수 있는 구멍 하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약간 굵어가지고 안 들어가서 때려치웠고. 후면 뭐 닫으면 선 정리 안 한 거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달아봅시다. 다 달았고요. 이렇게 조립이 됐습니다. 옆판 보시면 센스가 있긴 하네요. 보통 이렇게 옆판 강화유리에 나사 4개 장착하는 제품들은 비닐들이 끝부분까지 다 와 있어가지고 비닐이 막 들뜨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비닐을 안 걸리게 딱 여기까지만 장착을 해놨어요. 여기도 나사에 안 걸리게 여기까지만 딱 장착을 해가지고 이 나사를 이렇게 꼭 꽉 조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그냥 쭉 이렇게 떼서 비닐을 벗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컴퓨터 한번 켜봅시다. 그런 LED네요. 국내 제조업체에서 자주 쓰는 거, 존스보 그쪽 펜 LED? 그 느낌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저가 공랭 쿨러들 비교한 영상 있잖아요. 거기 LED들이 이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기본 펜이 소음이 그렇게 안 크네요. 광량도 제법 셉니다. 이 케이스 조립하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전면 펜 3개 펜컨이 안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펜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해서 파워를 직렬해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 메인보드에 세 개를 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는 메인보드에만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케이스를 구입하실 때 펜컨을 같이 주문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펜컨이 아니더라도 이제 스플리터를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면 펜은 안 달려 있으니까 당연히 필수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국내 회사에서 이러하고 비슷한 느낌의 LED들 많잖아요. 뭐 존스보에서 나오는 펜들도 있고 다크플래시 펜도 있고, 그런 LED 펜 하나 달면 약간 깔맞춤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원 버튼도 LED가 같이 들어오네요. 디램에라 떠 있네요. 이거는 조립에 문제가 있던지 부품에 문제가 있던지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아무튼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디램에라 떠 있는 거 보니까 설마 또 뜯어야 되진 않겠지. 아무튼 오늘 조립은 끝이에요. 이제 제 메인 컴퓨터는 조립을 했으니까 당장은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 컴퓨터 그리고 편집자님 컴퓨터 해가지고 사무실 이렇게 꾸며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갈 컴퓨터가 한 대 더 있을 예정인데 그 컴퓨터 조립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